최고의 예술가들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의 음악. 네, 오늘의 이야기, 지금의 음악. 오늘은 우직한 학습과 연주 실력으로 민속악을 대표하는 피리 연주자를 모셨습니다. 네, 그 수식어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우직한 학습. 맞아요. 뛰어난 연주 실력. 맞습니다. 네, 국내 국악원 민속악단 피리 연주가이자 단원인 이호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직한. 네. 살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랑은 좀 다른 느낌이세요. 네, 좀 다른 우직함이죠. 네, 좀 단단하시고. 네, 맞아요. 좀 무컹무컹. 항상 늘 똑같은 모습으로. 네. 그 있는 네. 계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새해인데. 그냥 지금 새해가 되면서 네. 작년까지 너무 좀 바쁘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달려오고 새해가 되면서 갑자기 그 바빴던 게 갑자기 사라지면서 네. 또 올해는 어떻게 살까 구상도 하면서 지금은 뭐 좀 생각하면서 쉬는 단계 그렇게. 그렇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1년을 또 어떻게 또 지낼까? 나의 네. 연주는 또 어떻게 할까? 막 그렇죠. 이런 플랜을 세우는 시기죠, 지금이. 네. 역시 2022년을 정말 바쁘게 지내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네. KBS 국악대상 연주 관악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그 힘이 되는 상이잖아요, 이 상이. 그죠. 네. 갑자기 네. 뭐. 국악대상이라는 거는 전혀 멀리 있는 상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KBS 측에서 후보로 올랐다고 전화가 왔을 때 네. 어? 나한테 잘못 전화 왔나? 동명이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한데 라고 했는데 그게 점점 최종 후보 3명에 올라갔다고 그러고 네. 급기야 PD님께서 수상했다고 전화 왔는데 너무 너무 큰 상황을 맞아요. 받게 돼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 분명히 연말에 방송할 때 멘트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저는 사투리 쓰다 보니까 네. 그거부터 걱정인 거예요. 큰일 났네. 네. 그래서 연말에는 네. 그 KBS 국악대상 때문에 공연 또 준비하고 그 방송 녹화하면서 너무 재밌게 이벤트적으로 서울말 준비도 하셨어요? 아 저는 긴장해서 그냥 멘트를 했는데 네. 주변 지인들이 서울말 그냥 어설프게 살아있다고 그게 너무 웃기다고 그게 또 매력이신 네. 거죠. 저는 네. 잘 못 보겠더라고요. 네, 오글거려가지고 네. 최종 3위에 딱 올라갔다는 연락 받으셨을 때 네네 어떠시 예상 욕심이 나시던가요? 아니 저도 사람인지라 네, 그렇죠. 욕심은 나는데 그 나머지 분들 또 너무나 쟁쟁하신 분들이라서 그냥 하늘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니 뭐 좋은 상이 떨어지면은 그냥 올해 운은 저한테 떨어졌구나. 네. 그냥 덤덤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상이 그렇잖아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절차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맞아요. 추천을 받아야 네네. 되고 추천을 하셔야 되고 그 추천한 사람 중에 몇 명이 있고 네. 거기서 또 1차 심사, 맞아요. 2차 심사를 거쳐서 또 세 명이 올라가고 네. 그 세 명 중에 또 심사를 거쳐서 네. 또 한 번이 되고 이런 상이어서 정말 그 국악인으로서 가장 좀 뭐랄까 대회가 아니니까 누군가 그죠. 나를 인정해주면서 네. 받은 상이어서 그 감회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효진 씨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심사 그 과정을 뒤늦게 이제 네네. 제가 알면서 이게 일반 국악 콩크라고 또 다르니까 그렇죠. 네, 다르죠. 그래서 뭐 저의 연주를 좋아해서 네. 좋은 점수를 주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그 외적인 네. 부분까지 저를 또 이뻐해 주셔가지고 네, 네. 그런 좋은 상을 주셨다는 게 너무 일단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네. 저도 그 심사했었던 적 있었거든요. 한 번. 네.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막 장난 아니에요. 막 진짜 한 표라도 차이가 나면 다시 해요. 많은 표가 차이가 나면 그냥 이 사람이다 하는데 한두 표 차이가 나면 다시 재고해서 또 다시 하고 막 이렇게 어렵게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두 분의 기운을 좀 받아야겠네요. 제가 여기서 전화를 받았어요. 맞아. 제가 옆에 있었어요. 네. 들어오면서 입이 귀에 걸려서 네.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음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막. 근데 상금 많이 없으셨죠? 얼마인지 아는데. 네. 얼마나 받으셨나요? 네. 아우 KBS가 좀 예산이. 공영방송이라. 네. 회식
음악으로 다 소진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같이 또 공연 도와준 저희 직장 동료들이 너무 잘 도와줘가지고 네, 그 친구들하고 같이 네. 맛있는 회식을 했죠. 네, 어떻게 보면 2022년을 정말 제대로 마무리하신 게 아닐까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또 이효진 씨가 2022년도에 제대로 플렉스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음반 5장을 한꺼번에 냈어요? 아니, 네. 가능한가요? 왜 그랬어요? 아니 네. 코로나라서 네. 사실 뭐 개인 활동도 많이도 못했고 직장도 공연도 많이 취소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는 지인 형님께서 녹음실을 하는데 네. 그 제가 놀러 가면서 네. 조금씩 녹음했던 그런 자료들이 있었는데 한번 그냥 이 코로나 시기에 한번 이벤트적으로 음반이나 한번 제작해볼까 그래서 물론 금전적으로도 네. 뭐 그냥 제가 일반 그 기획자들한테 가서 하면은 예산적으로도 많이 들지만 네. 지인 형님께서 또 녹음실도 직접 운영하고 계시고 여러 또 조언으로 그래서 이제 하자고 했는데 그냥 막무가내 이제 저의 피리의 소리를 짜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산조를 가장 뭐 여러 류파가 있겠지만 그 두 개의 류파를 그래도 원조 선생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네. 한번 그거를 지금 나이에 한번 담아보자 해서 CD 두 장을 산조 하나하나씩 이렇게 담았고 제가 줄풍요에 좀 관심이 있어서 네. 아,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국립과학원 정악단에서 하고 있는 중광지고 네. 그거 영상회상도 한번 하고 싶어서 한 장으로 담았고 그 지영이 선생님이 네. 줄풍류를 그 만드셔가지고 오. 지금 실현은 안 되고 있었고 악보로만 있었었는데 그것을 2019년도에 저 지성자 선생님 따님이 김보경 선생님이랑 네네네. 그 복원하는 작업을 한번 했어 연주를 하고 하면서 아 이거 피리로 한 번도 지금 누가 도전을 안 했고 그래서 지성자 선생님한테 여러 조언을 얻어가지고 이번에 그 지영이 선생님 가락으로 된 줄풍류 전바탕을 이제 하는 게 사실은 그 다섯 장 중에 제일 의미 있는 최초 음반이라고 볼 수 있는 네. 아 근데 이렇게 복원도 하시고 다시 정리도 하시고 네네. 이게 보통 품이 팔리는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코로나여서 이벤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네. 일인 것 같은데 이효진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예전에 최경만 선생님이 저희 네. 민속악단 감독님을 계실 때 네. 줄풍류를 복원하고 싶어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 뒤풍류인 그 정확히 말하는 천년만세 네. 그 가락은 저희 민속단에서 복원을 했었고요. 아. 그 앞에 본 영상부터 해가지고 그 전체 하는 거는 너무 범위가 광대하고 네. 그 또 정악단에서 하는 영산회상에 다른 잔도들이라는 장단이 있는데 그것도 추가해서 또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한테도 항상 숙제로 남아 있었는데 지성재 쌤하고 같이 김보경 쌤하고 그때 복원하면서 네. 아 이거는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게 된 게 이번 좋은 결과로 음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효진 씨를 처음 본 게 한 7, 8년 전? 였던 것 같아요. 그죠? 네. 한 거의 10여 네. 년 됐는데 그때는 되게 젊은이였죠. 네. 그래서 아 저는 이제 처음 보는 피리 연주자인데 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 해에 딱 봤는데 더 늘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해를 또 봤어. 근데 이제는 늘었다는 얘기를 못할 정도로 그냥 이제 일가를 이루어가고 있는 단열에. 완전 너무 멋진 그래서 동생인데도 항상 존댓말을 했죠. 동생이시군요. 네. 어, 네. 그래서 막 누님 말 놓으세요 하는데도 아 예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정말 이효진이 그냥 모든 거에 플렉스한 그런 연주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보통은 산주 한 바탕 하기도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두 바탕이나? 그러니까 제 은사님이 저 서영석류 네. 그 계속 이어가고 계신 한선생님이신데 네. 한선생님한테는 오래전부터 수학을 해서 네. 이제 나름 제 18번 18번 산조로서 많이 하고 있었고 네. 처음에 접했던 거는 박범원 선생님 산조를 먼저 배워가지고 이제 제가 대구 출신인데 대구의 네. 선생님부터 계속 했는데 박범원 선생님이 지금 버젓이 지금 계시는데 그것도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있는데 한 번도 그 산조를 제가 다듬지를 못하고 했는 게 항상 그게 고민이었고
언제 한번 배우나 이랬는데 저희 민속단에서 그 이제 명인 선생님들한테 교육하는 그런 네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죠. 박범우 선생님한테 한번 배우고 싶다. 긴 산조를 한번 제대로 한번 배우고 싶다. 아,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피리 파트가 5명인데 네. 아 그때는 4명이었었어요. 네 명이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박범우 선생님 흔쾌히 아주 저 예산에 오랜 시간을 레슨해 주신다는 약속으로 이제 선생님 계신 봉은사 거기로 가서 매주 네, 그거를 수학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박범우 선생님이 저희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뭐 박범은 유가 많이 조금 변질도 되어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민속학을 좀 주름 중심으로 좀 잡고 있는 민속학단에 계시니까 이번 학습을 통해 가지고 조금 산조를 정리해 가지고 잘 이렇게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딱 따뜻하게 배운 그걸 저도 바로. 변질되기 전에 빨리 담아내자 그런 의미로 대단하다. 예, 그거는 그래서 보통 직장에서 가르쳐 주는 거 열심히 안 하잖아. 아, 근데 저희는 너무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너무나 그 박범 선생님 산조에 대해 목말라하는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좋은 기회가 됐었었죠. 그러니까 옛날 안숙 네.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창극단에 선생님 강사로 오시면 그 선생님 소리를 제대로 배우셔서 오바탕 소리 다 2바탕씩 가지고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러기 너무 힘든데 그쵸. 정말 이효진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박범은유를 마치 저희가 학창시절에도 교과서처럼 배운 사람들은 있을 텐데 직접 박범은 선생님께 배운 사람은 많이 없을 못 봤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네. 그럼 서용석지 한세연유 네. 좀 생소한데 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 서용석 선생님은 피리를 연주를 안 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뭐 대금, 아쟁, 그다음에 태평소. 네. 이렇게 했었는데 84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84년도에 구음으로 한가락 이렇게 이제 작곡하시면서 그게 한 2, 3년간 그 기간이 있었대요. 근데 가장 이제 민속악단에 계시니까 그 밑에 이제 피리 연주자로 네. 계신 한세연 쌤이 또 옆에 있고 네네. 있어가지고 서로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이제 산조가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됐는데 제가 처음에 그 서용숙지 한세연유를 들은 거는 대학교 1학년 때 저도 박범은 선생님 것만 하다가 처음에 이제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네. 어? 이건 뭐지? 산조인 것 같은데 처음 듣는 거니까 아, 끝나고 나니까 피리의 뭐 한세연 선생님이고 이런 산조도 있구나.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들을 수 있는 그렇죠.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수소문을 밟았는데 아 한세연 선생님은 국립고원 민속단에 계시고 이걸 서영수 쌤이 가르쳐줘서 아 그게 어떻게 보면 신곡인 거죠. 네, 신곡이 네, 탄생이 네, 된 네, 거죠. 네. 그래서 박범원 선생님 산조는 너무 오랜 시간 그 많이 전수되는 와중에 피리 산조가 또 종교가 많이 없거든요. 그쵸. 좀 갈급함이 있었죠. 네, 네. 근데 신곡이 탁 탄생하니까 이게 느낌이 진짜 남도 판소리 쪽으로 네. 따지면은 저 진도 시킨 곳에 그 진한 그 목구성을 피리로 억지로 담아냈나. 근데 그걸 또 한 선생님이 잘 성화하셔가지고 하나의 또 테크닉적으로 그 전에 산조에서 그 다루친다든지 목튀김이라든지 네. 그런 고음 처리하는 게 없는 그런 테크닉들을 서용석 선생님 그 만드신 네. 거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다. 뭐가 필이 딱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판소리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를 알아 그 대학교 1학년이 그렇죠. 그거를 안다는 게 네. 국악을 좋아하셨나 봐요. 아니요. 저 대학교 1학년 때는 국악은 절대 안 할 거고 그냥 대학은 가야 되니까 그냥 국악과를 이래 어떻게 해서 갔는데 군대를 빨리 갔다 와서 저는 이제 다른 걸 하겠다고 마음 먹은 상태에서 빨리 군대를 가자. 그래서 이제 군악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군악대 나온 선배님들이 가면은 외국도 갈 수 있고 막 청와대도 가고 그런 화려한 군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 어떻게 가야지?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친다. 네.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또 운 좋게 되어가지고 이제 군악대를 갔는데 같이 있었던 동기 네. 차이가 없는 고참들이 너무나 대단한 분들이 있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악을 안 하려고 했던 제 마음을 이제 그분들
사실은 제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군악대예요.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저를 한테 설득을 하고 많은 영향을 줘가지고 제가 민속악을 좋아하게 됐고 서울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계기가 된 분들이에요. 군악대를 안 가셨으면 지금 이효진 씨가 없었을 수도 있죠. 이효진의 멋진 피리수를 못 듣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어디 대구에서 요식업 다른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군대 잘 가셨네. 네. 그러면 여기서 서용석제 한세연유 피리산주를 한번 청해서 들어보도록 네네. 할 텐데요. 그럼 우리 장단은 또 우리 네. 강기론 씨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네. 저희가 리허설 때 들었는데 네. 많이 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참 이런 얘기 그러지만 쫄았죠. 네. 그럼 우리 이효진 씨의 피리 연주 청해서 듣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서용석제 한세연유 피리산주 듣고요. 그리고 우리 기론 씨의 장구반주를 듣겠는데요. 433님께서 오늘 게스트님 약간 남쪽 사투리 쓰시는데 대구 아닌가요? 국악대상 타셨다니 대박사건 우리 소리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그리고 서울만 하지 마세요. 저도 고향이에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세 분 다 건강하세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아, 온골상사대야 최고라고 우리 이효진 선생님 어떻게 여기 오셨냐고 문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효진의 서용석제 한세연유 피리산조 강기론의 장구 이효진의 피리로 정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정해서 듣겠습니다.
네, 우리 이호진 씨 연주로 서용석지 한세연유 피리산조 강기론의 장구로 청해 들었습니다. 2266님께서 네. 호진님 피리 소리 함께 개묘년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네요. 우리 호진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아, 감사합니다. 진아님께서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힘들게 부시나요? 오. 신의 경지네요 정말 이렇게 문자 오셨고요. 준드 김님께서 피리 부는 모습이 정우성처럼 멋있어요. 아. 어디 정우성? 근데 옆에서 전 가장 가깝게 봤잖아요. 정말 꿋꿋하게 보시는데, 어 제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진짜 신의 경지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과장십니다. 와, 이제 이호진유 피리산조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아니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니, 기존에 네. 뭐 나와 있는. 피리 쪽에서는 네. 이제 세 개의 류파가 가장 큰데 네. 정재욱 선생님 거랑 네. 부공 선생님, 서영 선생님 건데 네. 피리가 사실 음역대가 또 아, 좁고 네. 그 키를 바꿀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있어요. 아. 다른 악기에 비해서. 아. 근데 제가 수학을 하면서 네. 이제 스타일이 다른 그 세 개의 류파를 하면서 물론 다른 선율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네. 근데 저희가 피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평조, 계면조, 우조에서 네. 피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저는 너무나 좋게 작곡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능가할 수 있는 선율이 나오지 않고서는 근데 도전은 하긴 해보겠죠. 근데 너무나 그 전에 기존 산조들이 완성도가 좋아가지고 겸손하게까지 아니 왜냐면 요즘에 작곡 능력이 없습니다. 아 요즘에 막 자기 네. 이름 내면서 그 산조 만드는 게 붐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 네, 네, 근데 네. 이렇게 일가를 이루시는 우리 이호진 씨가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면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오히려 더 깊이가 더 깊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더 느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김은지님께서 빨려 들어가는 연주였다. 아~ 뭐 빨래 하셨어요? 저 그 생각했었는데. 네. 아니 우리 독주회도 참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이러니까 네. KBS 국악대상 받죠. 맞아요. 아니 그 6번. 6번이나 하셨어요? 처음에 한 거는 2008년도에 네. 이제 제 고향인 대구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고는 한동안 못했어요. 사실 네. 제가 뭐 직장 들어가면서 또 아이도 두 명 이제 놓고 이제 막 정신없이 와이프도 서울 갓 그때 주말부부 하다가 아, 왔었고 네, 네. 정신없이 살다가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또 코로나를 접어들면서 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창작 음악으로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했었고 네. 또 정악 대표적인 곡 독주곡이랑 또 이제 산조하고 섞어서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민속 기악 합주로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네, 네. 저희 이제 직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거를 모아서도 해봤고 그리고 지금 긴 산조합주 서영수 쌤이 감독님 계셨을 때 긴 산조합주가 40여 분 되는데 그것도 완판으로 연주할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어,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저희 동료들하고 한번 기억을 상기해보자라는 의미로 이제 긴 산조합주도 근데 그 연주를 했고요. 유독 그 같이 어울리시는 분들이 독주를 참 많이 하세요. 아 그러신 분들 그렇죠. 서로 도와주면서 그러니까. 재능 기부하면서 네, 같이 모여 살고 맞아요. 모여 연주하고 아, 그 좋은 기운을 서로 받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서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그 후배도 있고 선배님들도 계신데 이제 음악적으로 너무 도움 받는 게 너무 많고 할 때마다 저는 네. 또 새롭게.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저도 그걸 느꼈던 게 제가 그 동경신화이라고 여기에 녹음을 해놨어요. 네. 리허설하는 게 너무 좋아서 이호진 씨, 뭐, 이동훈 씨, 원장여, 원한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드님을 부르시죠. 원한철님 네. 그리고 윤석영 씨 네. 이렇게 아이고. 연주하는 게 너무 좋아서 아이고. 제가 녹음을 해서 지금 동경신화이로 해놓은 게 있는데 그때 분위기가 뭐였냐면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보고 저희 직장에 와서 막 자랑을 했죠. 야,
거기는 서로 연주하면은 막 눈이 마주치면 저한테 호진 씨가 피리 불고 있으면 막 잘하지 막 이러고 막 이러는 분위기인 거예요. 모든 그러면 사람이 음악이 부딪히지 않고 양보가 너무 좋죠. 거죠. 너무 그래서 제가 가끔 거죠. 울적할 때 네. 들어요 이 음악. 울적할 괜찮죠? 네, 피라미. 너무 좋아요. 울적할 때는. 네. 네. 근데 유독 그 민속악에 딱 맞아요. 민속악하면 이제 이호진이다. 주목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리 호진 씨가 또 민속악을 더욱 더. 사실은 네. 제가 대구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피리를 하면서 대구 자체가 민속악이 약간 불모지 같은 네. 뭐 소리 쪽으로나 기악 쪽으로는 너무나 이제 민속악을 잘 접하지 못했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저희 집에 외가 쪽으로 이제 피리를 하시는데 아. 그 이제 외가 쪽에 계신 분들 또 민속악보다는 항상 창작. 정악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대구 피리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장르의 구분을 이제 섭렵하기보다는 항상 기본이 돼야 되겠구나. 어. 그래서 피리서도 이제 외삼촌이 직접 만들어 주셨었거든요. 어. 두껍게 만들어 주시면서 야 이거를 이겨내는 게 진짜 피리의 힘이다. 능력을 길러라. 저는 모르니까 아. 제가 또 예술고등학교 출신도 아니니까 아. 그게 그런갑다 싶어가지고 축구장창 이제 그걸로만 불다가 군악대를 가가지고 네. 서울의 악기를 처음 썼거든요. 네. 서울에 있는 고참들 악기를 한번 풀어봐도 됩니까? 해서 보니까 너무 소리가 잘 나는 거예요. 어. 이거는 신문물이다. 아. 그래서 이제 당장 외삼촌 악기는 바로 뒤로 하고 악기사의 문을 열면서 군대에 가셔서 그동안 그동안 차고 있던 모래주머니를 푸신 거죠. 짱구 엄마님께서 네. 남자는 군대가 터닝포인트. 네, 아, 정답입니다. 네. 네. 가족 악기를 쓰시다가 이제는 가내수공업에서 네. 세상 밖으로 아니, 너무나 소리 잘 나게 네. 악기사에서 맞춤형으로 잘 깎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싶어가지고 이윤혜님께서 우리 조카 화이팅 최고 최고 하셨는데 이분은 아니시죠? 아니, 이윤혜님 네, 저희 친고모님 아, 네. 대구의 자랑이시라고 네, 대구의 자랑 그러시구나 그 피리는 왜 갔죠? 네. 네. 아. 저희 고모님 또 저 해금 전공하세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아 국악 집안이시구나. 고모님도 해금줄을 막 두껍게 쓰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호진 씨가 더 대단한 게 그런 것들을 느꼈을 때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잊혀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와 이건 신문물이다. 이거는 완전 최고다라고 느끼는 이호진이 더 대단한 거지. 맞아요. 그때는 어린 나이잖아요. 아무 군대를 갔다 하더라도. 네. 그런데 이제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동기가 네. 서영숙 쌤 막내 자제분이랑 저 이생강 쌤 조카 또 고 김성진 이성진 선생님 또 자제 그 친구랑 세 명이서 이제 동기가 됐어요. 해금 마시고 피리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저한테 야 너는 국악 안 할 거냐고. 아 그건 그쪽 두 분은 가업을 이으시고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많이들 하세요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 분들이. 모여서 시나이를 하고 저는 시나이를 어떻게 한 줄도 몰랐거든요. 막 흥타령 육자배기 이런 민요 하면서 자기들끼리 얼씨구 절씨구 하면서 저는 추임새도 이게 익숙하지도 않은 에. 그런 저였는데 네. 처음에는 그게 뭔 얼씨구가 나오지? 그 정도로 궁금하면서 근데 이제 군대에서 근무를 쓸 때 네. 이제 나라를 지켜야 되지만 잡담을 이제 하게 됐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민속악의 음악 미학적으로 그 이 친구들이 저한테 막 자꾸 주입을 하면서 동기 사랑 나라 사랑인데 같이 하자 같이 길을 걸어가자 해볼까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참 중에 네. 항상 고참 중에 좋은 분도 있지만 좀 안 좋은 분도 어금니를 깨무는 네, 분들도 계셨단 말이에요. 네네. 자꾸 얘기를 찌르더라고요. 자존심도 찌르고 그래서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게 됐죠. 제가 그 동기를 잘 만난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대금 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니 서영숙 쌤 막내 자제분은 거기 말고 그 이생강 선생님. 아니 고위의 형인 아쟁 하시는 아쟁 하시는 분이구나. 그분도 민속악만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분도 민속악만 네. 하시죠. 네. 그 동생분도 그러시고. 그렇죠. 네. 그렇죠. 오. 그러니까 근묵자흑이라고 했어요. 그런 말도 공부하셨네. 새해 들어서 공부하셨네. 먹에 가까이 있으면 네. 나도 까매진다. 그러니까 그 스며드는 거죠. 그런 좋은 기운을. 그리고 뭐 그분들하고 되게 오랜 세월을 함께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군대에 계시면서. 네. 그러니까 좋은 영향도 받고. 근데 저는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그것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어 가는 이효진이 더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또 기나리랑 창부타령을 저희가 청해서 듣겠는데 네. 이 선곡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민소가 민요로 피릭할 수 있는 곡들 중에 뭐 가장 흔하디 흔한 이제 기나리랑 창부타령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악 독주곡에서는 상영산 풀이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지만 그 기나리랑을 하면 선율이 되게 루즈하게 천천히 이제 이게 연주하면서 되게 공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죠. 맞아요. 그걸 제가 지금 공력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항상 불면서 긴장이 더 되고 아, 왜 이렇게 겸손한 거예요? 그 긴장하면서 네. 한번 연주하고 나면 또 숙제거리가 생기고 그래서 항상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창부타령은 솔직히 재밌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보통 창부타령을 한 키로만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들 연주하는데 이제 청을 조금 바꿔가면서도 하면서 그런 재미를 느껴가지고 제가 이제 어디 가면은 저 민소각 독주곡으로는 기나리랑 창부타령을 많이 연주합니다. 와, 나 진짜 감동적인 문자가 왔어요 지금. 네? 4441님이 저희 새싹 문자인데 민소각단의 자랑 이효진 선생님 화이팅 멋져요. 피리 소리 대박 좋아요. 박사님 되신 것도 축하드려요. 브라질 공연 가서도 잘 부탁드립니다. 국립국악원 민소각단 후배 1동. 어머 이런 네. 우리 후배들은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매주 보내야잖아요. 아니 이런 문자 보내기 힘들거든요. 처음이에요. 출근해서 지갑이 열리겠어요. 다른 분은 이거 처음인 것 같아요. 와, 나 이런 문자 처음이에요, 네. 진짜. 누구지? 아니 이걸 계속 듣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와. 후배 일동 누구니? 민소각단에서 이재하 씨, 윤석영 씨 나왔을 때 이 문자 안 왔었어요. 최초입니다. 최초입니다. 네. 저는 그분들 하는 줄도 몰랐어요. 얘기를 안 하니까. 야, 와, 갑자기 너무 감동적이다. 훈훈하다 여기. 아, 좋다. 진짜. 아, 네. 아, 민소각단 이렇게 훈훈했네요. 네. 그럼 우리 이효진 씨의 피리로 기나리랑 창부타령 그리고 네. 강기론의 장구로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효진 씨가 너무 떨린다고 아까 인터뷰는 해본 적이 처음이어서 떨린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이렇게 잘하시는 줄. 조양수님께서 이효진님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멋지고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연주를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이효진의 피리 강기론의 장구로 기나리랑 창부타령 들었습니다. 우리 266님께서 외삼촌 피리 때문에 지금 이효진님이 계시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우리 이은혜님께서 대구의 자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네. 아우, 호강했습니다 저. 아 너무 멋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진짜 아니 그 피리가 음역을 바꾸는 거 되게 힘든 일인데 왜 그랬어요? 저희 이제 민속을 전문을 하다 보니까 네. 한 키로 그냥 반주하는 한 키로 그냥 연주하는 그런 형태도 좋지만 저희는 반주자의 개념도 많기 때문에 네. 어떤 키라도 이제 소화해야 된다는 아. 의무감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요즘 그 학생들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은 그 민속악을 한답시고 그냥 한 키로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주법이 다 바뀌어져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냥 하나의 주법만 가지고 열공을 하다 그 주법은 연주를 잘하죠. 네. 근데 한 두 키를 올려주세요. 그렇죠. 반 키를 내려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냥 악기만 바꾸고 할 수 그렇죠. 면은 그나마 쉬운데 주법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뻔히 아는 아리랑이라도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전 선생님들이 그렇게 네. 반주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소리꾼하고 싸우죠. 왜 안 돼? 누군 되던데 너네 왜 안 다니? 이러면서 아 우리 4441님 말씀대로 박사님 되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먼 길 전북대를 그렇게 이동훈 선생님 때문에 오셨나요? 아니 뭐 이동훈 선생님도 유명하신 네. 선생님이셔서 네. 영향도 있지만 저기 뭐 김원 선생님도 네. 계시고 일단 전북대 그 한국음악과 계시는 교수님들이 네. 너무 유능하시고 네. 꼭 한 번은 좀 배웠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 먼 네. 길을 또 마다 않고 이제 사실은 등록금이 국립대라서 아, 좀 싸요. 네. 아, 그래도 살이 못했어서 그 먼 길을 맞아요. 이건 네. 동의 아니에요. 아, 저도 서울 네. 대학원 다녀봤는데 아, 저도 못 다니겠더라고요.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조양수님께서 평소에 못 듣던 얘기까지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이효진님의 끈기와 목표를 향한 열정이 정말 훌륭하십니다라고 보내셨는데 아, 저 또한 네. 그 연주자 이효진의 모습을 보다만 보다가 네. 이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 또한 영광 저도 영광입니다. 네. 네. 또 2023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뭐 하지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작년에 제가 음반 중에 다 의미가 있지만 그 지영희 쌤 가락 복원했는 네. 그게 지금 지영희 쌤 악보는 손사보로 해가지고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한 네. 면도 있고 이게 무슨 의미지라는 네, 네, 좀 네.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를 좀 악보화하는 작업, 아~ 네, 그거를 악보화하는 작업도 하고 싶고 네. 이건 조금 원래 플랜은 아닌데 네. 그 반주법 책을 제가 되게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뭐 나아가서는 경기 서도 남도까지 해가지고 그냥 노래 악보는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반주법은 또 다르잖아요. 반주법은 그렇죠. 전주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본절은 뭔지 후렴은 뭔지 아니면 어떤 민요는 통으로 그렇죠. 후렴 본절이 없는 통으로 되어 있는지 이 경계도 모르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정리해 놓으면은 왜냐하면 제가 공부할 때 본절이 뭐다 후렴이 뭐다 전주는 짧게 하면 이렇다 길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걔는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실전 필드에 들어가서 경험으로 쌌죠. 아, 본절은 어디부터 그럼 저도 몰라가지고 본절이 어디부터인가요? 이렇게 저 모를 때 질문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런 걸 정립한 책이 있다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겠어요. 맞아요. 요즘에 수성 반주를 네.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냥 네. 다 똑같이 따라하면 그게 그죠. 반주고 네. 그게 수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정립시켜 놓은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이효진 씨가 또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후배들은 너무 좋을 너무 좋죠. 것 저는 같아요. 예전에 저 돌아가신 장덕과 선생님이 네네네. 따라다니면서 공연도 많이 하고 많이 이제 운전을 하면서 네네.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 들었는데 저한테 이제 민요는 경서도 민요 같은 경우에는 피리가 주축으로 많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렇죠. 역할을 하는데 기악반 기악끼리 하는 선율을 하고. 반주할 때 쓰는 선율하고 분명히 구분이 되셔야 된다. 맞죠. 반주는 말 그대로 소리를 서포트하는 역할이고 기악끼리 하는 거는 이제 피리에 그 영향을 충분히 가할 수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그게 몰랐는데 네. 그런 것까지도 조금 고민을 하면은
좋은 내용이 들어가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야. 오늘 요진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니까 한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너무 시간 빨리 갔어요. 네. 언제나 우직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오면서 민속악의 의미를 되살려내고 있는 국립국악원의 자랑거리 민속악단의 피리 연주자 이우진 네. 씨와 함께 했는데 올해도 멋진 이우진 씨의 발걸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의 이야기 지금의 음악 함께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 이우진 씨와 함께 이 시간 저희 온골 상사디아도 마무리 짓도록 아, 하겠습니다. 저는 이 피리 성음이 되게 꿋꿋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올 한 해가 왠지 저도 단단해질 것 같아요. 이효진 씨 덕에 단단한 한 해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네, 이제 얼마 있으면 또 브라질 공연 가시나 봐요? 네, 네 직장에서 아, 네. 4월 달에 계획 네. 되어가지고 또... 몸 건강히 다녀오세요. 네네. 그리고 전주 자주 오시면 연락 좀 합시다. 전북대가 그렇게 멀진 않아요 여기서요. 네 맞아요. 네. 거기 계시는 분들과 함께 우리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저희는 오늘 인사드리고요. 행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밝은 모습 활기찬 모습으로 오겠습니다. 오늘 이효진 씨와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기론 이효진 방심이었습니다. 얼씨구 좋다 좋다.